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연체율이 부산은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다가오는 9월이 더 걱정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문철우 씨.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2020년 정부가 지원하는 가게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나마 상환이 몇 차례 유예되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다가오는 9월이 두렵습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가 그래도 1%에서 2%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8%대에서 10%까지도 지금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9월이 자영업자들에겐 공포의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금융조치가 보시다시피 오는 9월에 대부분 종료될 예정인데요.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끝나는 만큼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돈을 빌려 쓴 자영업자 대부분은 다중 채무자로 173만 명에 720조 원에 이릅니다. 두 곳, 세 곳 이상의 대출 내는 다중 채무자들이 그건 한 7, 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는 다중 채무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 채무 조정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은행 연체율은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 연체율의 경우 부산은 0.41%로 1년 전에 비해 0.15%가 올랐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로 전국 평균보다도 연체율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부산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은행 연체율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여기에 전세 사기와 부동산 PF까지 겹치면서 대출 부실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